할 때, 이거 편집을. 아까처럼 좀 가능하면은, 아, 이게 옛날 버전이랑. 아, 이거다, 이거다. 노출 값을 좀 올려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둡다 싶은 부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하는 데가 눈. 눈 여기에서도 가능하면은 틈 사이 있죠. 진한 부분. 그걸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부분. 안쪽. 괜히 안 나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놔야 나중에 자막 넣을 때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틈 사이 넣고 지금 끝쪽은 라인을 조금 끊어질 듯 날카롭게 하고 하이라이트 남기고 동공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두운 부분 들어갈 건데 털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털 방향 살려서 채워나갈게요. 코 쪽은 털이 되게 짧기 때문에 그냥 면의 방향 따라간대요. 짧게. 자, 그리고 콧구멍 이렇게 약간 요렇게 올라가는 끝 쪽이랑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코 밑에가 인중에 해당하는 게 진하겠죠? 여기 그냥 어둠 빗금 쳐주고 일단은 주변에 어둠 이렇게 하고 여기 하고 싶지만 참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눈 옆에 밝은 쪽 두고 어두운 쪽 약간씩 불규칙하게 겹치는 느낌이 나야 돼요. 털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저 더 넘어가는 쪽은 생략을 좀 할 거라서 일단 요쯤 두고 이 귀 주변에 이쪽이 좀 어둡거든요. 어두운 쪽 털 방향 따라서 세로선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귀 끝쪽 보면 라인이 뾰족뾰족뾰족뾰족 살아있죠? 그러니까 라인 잡을 때손 쓰는 게 아니라 짧은 털로. 끝까지 가고, 이쪽은 날카로울 거예요. 날카롭게 표현을 하고, 또 끝쪽 살짝, 귀끝 방향 살려서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귀등. 여긴 털이 진짜 짧아서 그냥 라인을 따도 돼요. 따고, 빗금. 털 방향 있으니까 식으로 귀 뒤는 일단은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방향에 면 방향도 있어서 이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귀 속이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근데 다알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그냥 어두우면 진하고 밝으면 둔 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약간 사람 귀도 연골이 좀 구겨져 있듯이 고양이도 이쪽이 좀 그래요. 그 부분은 보이는 만큼만 해주고, 이쪽 털 살려주고, 여기가 좀 비어있으니까 비워놓을게요, 일단은. 어색하면 나중에 채우고. 연결. 확실히 귀 뒤쪽이 어두우니까 차이가 나게. 좀더 채울게요. 일단 요 정도. 수염을 점 찍었죠? 응. 정도. 그다음에 이마 쪽으로 올라가는 털 해볼게요. 코가 굉장히 털이 짧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선으로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눈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는 털이에요. 가장자리 처리할 때 여기는 심어야 돼요. 근데 이건 가능하면 라인을 잘 따라가세요. 울퉁불퉁해지지 않게. 그래서 정수리까지 심고, 약간 사람으로 치면 눈썹부터 이마 쪽에 털이 조금씩 길게 자라있는 셈이고,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금 노출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사진이.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 더 채우긴 할 텐데, 그래도 여기 이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어둠을 먼저 깔고 중간을 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귀 쪽, 이쪽 귀도 먼저 할게요. 귀 뒤쪽은 털이 짧으니까 선을 살짝 따시고, 앞쪽도 사실 라인이 잡힌 다음에 귀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라인을 잡고, 뒤쪽은 그냥 채우세요. 똑같이. 우리 해칭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무 많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그다음에 이제 턱 쪽으로 가는 걸 하면서 수염을 남길 건데 수염 연필선만큼 남기시면 돼요. 근데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연필심보다 조금 더 남겼다가 깎아 들어가는 게 낫겠죠? 지난번에 호랑이 할 때랑 똑같아요. 아이패드로 들었더니 얘가 구식이라서 음악이 자꾸 끊기네. 이렇게 수염 남기면서 쭉 보고 그다음에 점 찍을게요. 점 찍고 점 사이사이가 메꿔질 건데, 지금, 수염 사이사이 하느라고 이턱 구조를 무시하고 다 까맣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확실히 어두운 부분 하고 같이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여기 쭉 하고, 좀더 올라오고,
정답 이쪽 귀 안쪽에 해볼게요. 안쪽이 털이 귀 속에서 나오는 귀털 말고 요 안쪽 자체는 사실 털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니까 그면 방향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사람으로 치면 그 약간의 굴곡이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 좀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안쪽에 또 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세로선도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 하고 자, 이거 다음 단계 조금 명도를 아, 이거냐 조도를 노출 좀 줄여보면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표현할 부분이잖아요. 이제 나머지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안한 부분들 갈 건데 아무래도 좀 양을 덜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마 쪽부터 살살 채워볼게요. 채울 때 먼저 채웠던 부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먼저 채웠던 부분들 같이 좀 덮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좀 가고 이거 채우면서 먼저 채웠던 부분은 좀더 진해지게 어찌됐건 까만 고양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다음에 여기 약간 눈썹처럼 방향이 좀 있어요. 털 방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살려주고 그리고 그럼 그 중간이 있겠죠? 이마랑 만나는. 닦아야겠다. 중간 같은데.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수채화기 때문에. 조금씩 하면서 기존에 차있던 부분들 좀더 같이 어두워지게. 이쪽 좀 더. 여기서 보면 잘 눈이 오나? 이런 큰걸 만들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 아, 물 조금 더 타보세요. 물을 제가 아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추가했거든요. 일단 한 방울 더 해서 섞어서 뿌리고 그리고 한 방울 더 해서 섞어 뿌리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눈썹 이렇게 여기 실제로 보면 좀 막 빈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콧등으로 갈 건데, 콧등은 거의 사실 점으로 찍는 게 제일 안전한데, 이거 눕혀서 이렇게 하면 좀 선이 부서지잖아요. 이선 쓸게요.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선이 나와서. 아까보다 낫네요.
여기서 어둡고 밝고 하는 그 굴곡을 좀 잘 보면서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살살살 그 다음에 콧구멍하고 그 가장 밝은 게 사실 요 코가 아까 코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아래쪽 한번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가 제일 밝아요. 여기 살짝 꺾인 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밝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이 라인까지 채울게요. 세로선으로 이렇게 채우고 이 옆 라인이 보이니까 라인 좀 잡고 여기는 흐리게 살짝만 자, 눈 주변에 역시 좀 흐리게 한번 깔고 짧은 선으로 털 방향 살려서 광대뼈 털 수염 남겨야 돼요. 수염을 남기면서도 아래턱은 한번 이렇게 덮여야 돼요. 그 아래턱이 약간 털이 이렇게 외곽 쪽에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여기도 인중도 바깥쪽으로 뽀송뽀송뽀송 그러면 이쪽은 그냥 아까처럼 갈게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귀 여기 한 번 더 갈게요. 마무리되는 외곽 라인 좀 맞춰줄게요. 여기 눈썹 미간 쪽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광대뼈 쪽으로 가는 것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수염 주변에 조금 수염 뿌리에 나가는 부분 있죠? 약간 더 분명하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수염 끝자락 있죠? 지금 털 바깥으로 나온 애들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결되게 봐봐요. 어, 아니요, 좋아요. 아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파레트 한번 닦고 계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조심적으로. 부분적으로. 체를 어떻게 만질 거냐면 하이라이트 있는 그 주변 있죠? 그 주변만 그 이렇게 스치는 걸로 네 하이라이트 이 위 라인까지만 살짝만 감사합니다. 확실히 까맣다 보니까 쉽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가장자리를.